네, 저는 바람바람 바람에서 남편보다 SNS를 더 사랑하는 좀 철딱선이 없는 미역 역할을 맡은 송지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남녀의 대화보다는 감독님의 특유의 그 언어법을 첨가해서 남녀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좀 힘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인 거죠. 네, 그냥 모르고 갔다가 촬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제로 행동 대장은 송지효였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오른팔이었습니다. 거의 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촬영 현장 이외의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건 모든 건 송지효였어요. 송지효 씨가 실질적인 행동 대장이었다. 예, 저는 이렇게 구름만 만들어주고 바람을 몰아치는 거는 지효 씨가 했었죠. 진짜 오빠와 여동생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모두 다가 만났을 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상대 배우들과의 케미가 좋고 호흡이 좋으세요. 모든 작품에서. 근데 이번에는 현실 남매, 현실 부부 케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막대 농담이고 막대 일상에서도 지호 씨가 일상에서도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예, 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합니까? 예. 거의 장난이 아닐 정도 심하고 그것이 뭐 이렇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습관인 몸에 밴 같아요. 예, 거죠? 습관인 예, 같은데 배려가. 그것이 촬영할 때도 그런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계기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오빠가 도와주고. 응.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요. 오빠의 대사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엄마 얼굴 엄마 기억나니? 얼굴 기억나. 저도 그게 저는 제가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대사, 송지효 씨 대사. 아, 꺼져!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이요. 네. 사실 저는 바람을 하는 것보다는 당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봤을 때 그래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바람바람바람의 역할에서는 조금은 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만의 뒤에 스토리도 있기는 하지만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